아,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스타마스타 방문선입니다. 아, 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부업과 세미나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저를 처음 본분 계시나요? 오늘 사업자면 젊은 사업이다. 네. 아, 네네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위해 가지고 제가 진짜 열심히 애터미가 어떤 건지, 애터미가 비전이 어떤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애터미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처음부터 애터미가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2011년에 한국에 왔고요. 지금 한국에 온지 거의 한 12년 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제가 화장품 매니저점에서 회계 쪽으로 저 경리 업무를 많이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 둘째에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아, 여행업에서 가면 안 되겠다. 왜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때는 메르스도 있었고 사드도 있었고 진짜 여행업에서 엄청 많은 영향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여행업 쪽을 하지 말고 애가 둘이 니까 고정적으로 벌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영업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애를 둘을 가지고 아마 지금 뭐 주부들도 많을 거고 애 키우는 엄마들도 많으실 건데 애 둘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다는 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업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게 보험이랑 부동산을 좀 하면서 보험을 하는 도중에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꾸준한 초대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왔는데 저랑 비슷한 분, 한 나이대가 젊으신 분인데 지금은 아마 총장까지 되셨을 거예요.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셨던 분인데 그분이 33세부터 애터미를 했는데 그때의 수입이 한 1천만, 2천만을 넘겨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저희 신랑도 진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17년 사드로부터 전에 저희 신랑이 많이 벌 때는 1천만, 2천만씩 벌 때도 있었어요. 단체가 잘될 때는. 근데 안될 때는 200만 못벌 때도 있었는데 사드가 오는 순간부터 수입이 완전히 0원이 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분을 봤는데 그분은 지금 몇년 동안, 7, 8년 동안을 했는데 저랑 나이 비슷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분이 한 38세 정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35살 때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애터미에 알아보니까 일단, 아,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전 처음으로 네트워크라는 걸 느껴가지고, 아, 이렇게 돈 버는 구도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애터미에 좀 관심을 가졌고, 꾸준히 이런 세미나하고 알아보면서 애터미 제품도 잘 쓰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저는, 좀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말도 빨리 하고요. 그리고 머리가 단순해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거를 잘 알아 못 들어서 저도 오늘에는 우리 사장님들하고 애터미가 지금 유튜브에도 엄청 많은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또 섬세하게 나오는 게 있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저희 이 머리랑 똑같이 우리 사장님도 저희랑 비슷한 분들이 있잖아요. 천천히 쉽게 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팀에서 작년에 이렇게 워크숍에 1년에 한 번씩 다녀온 사진입니다. 전에는 뭐 제주도도 갔다 왔었고, 이거는 작년에 광화도에서 저희 팀에서도 같이 한 건데, 애터미 사업은 성공을 하려면 진짜 또 팀워크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저는 애터미를 일단은 2019년 7월부터 전업을 시작을 했고, 되게 빠른 시일 내에 2019년 8월 2차에 팀장을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직급을 막 너무 빨리 가면은 막 무리하지가 않나, 막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온게 제가 그래도 팀장이란 타이틀을 빨리 달았기 때문에 제가 팀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2019년이 지나서 2020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19년부터 20년까지 팀장도 됐지만 제가 애터미 사업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제가 작은 애를 키우다 보니까 애터미 이런 시스템에 잘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진행했던 시기였는데 코로나가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25일 제가 왜 그날을 기억하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딱그 시점부터 터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아 하다가 말겠지 생각했는데 그 코로나가 끝이 안 나고 계속 해가지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제일 처음에는 아 코로나다. 아 근데 이게 한 7개월, 8개월 동안 해왔는데 일이 안 되니까
그만둘까? 애터미를 그냥 그만둬?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에 스폰서랑 같이 파트너의 집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팀이란 거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팀장이라는 타이틀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저는 그때 팀장이었잖아요. 파트너들이 몇 분 없었지만 그분들 하나하나 같이 찾아가면서 집에서 모임을 하고 제가 뭐 제품 대회도 하고 뭔가를 계속 시스템을 돌리면서 제가 그래도 팀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가 리더라는 것 때문에 팀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인 시기에 아마 그때 애터미에서 잘 안 됐던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소그룹을 모이기 시작하면서 코로나 거의 좀 저희가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시점 2021년 3월에 제가 국장 도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때부터 팀을 모아서 더 열심히 해서 2022년 11월 1차에 제가 본부장까지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본부장까지 오긴 했지만 저는 역시 팀워크 아니나 싶고요. 시스템이 아닌가 싶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부장이라는 데까지 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할 때 딱 하나의 거기가 목표가 있었어요. 왜 애터미를 선택했고 부동산이랑 보험을 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왜 애터미를 했냐면 3년 뒤, 5년 뒤에 나의 수입은 지금 아시잖아요. 부동산이 시세가 어떻게 됐는지. 보험도 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3년 뒤, 5년 뒤 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3년 동안 애터미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성공한 거죠. 제가 선택이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이 애터미를 오늘 한 번만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023년이 벌써 훌쩍 2년이 벌써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거의 지나가죠. 제가 보통 뭐예요? 보통 뭘 할 때는 3월에 혹은 초기에 막 연초에 막 많은 거를 준비를 하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목표 결단 아마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럴 거예요. 매년 매년 시작을 할 때 항상 저는 이 팀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목표를 하나씩 외쳤던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부장까지 무조건 가겠다. 그 다음에는 뭐를 하겠다. 올해의 저희 목표는 전체적으로 저희 팀이 목표예요. 좀 저희 모든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아마 저를 자주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팀에서 요즘에 다이어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주차 거의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 애터미 제품으로 지금 전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또 이것만 주관을 하신 사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아침 일찍 6시 반부터 일어나서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애터미를 하면은 뭐 한 달에 1억씩 5천만 10원의 성공자잖아요. 근데 요즘에 진짜 많은 유튜브랑 보면은 성공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개발도 있지만은 나의 이 머리나 뇌를 이렇게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저희 몸이나 저희 생활 습성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자로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팀에서는 이제는 2년, 3년 이렇게 했던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애터미에서 진정한 성공자로 되기 위해서 이제 외모부터 지금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매일 독서하는 습관 이런 것도 바꿔가고요. 그리고 더 이걸 나를 긍정적으로 개발시키고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사업자로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로 지금 실천 그리고 변하는 모습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는 진짜 실천과 내가 진짜로 된 사업자로 거듭나는 게가 올해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기상 7시 30분 제가 애터미를 3년 동안 해오면서 매일 외쳤던 게 목표가 7시 30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은 못 납니다. 매일 8시 반, 9시 때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진짜 6시 반, 7시에 최대한 일어나려고 한 달 동안은 지금 이렇게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서도 매일 하고 있고 영상 보기는 계속하고 자기 개발도 진짜 책을 보면서 꾸준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한다는 거. 그리고 작심삼일이라도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 저한테는 저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마는 성향이 되게 많은데 꾸준히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고 내가 혼자 안 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파트너 스폰서와 같이 하니까 작심삼일이라도 오늘 하루 뒤쪽대로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애터미를 하다 보면은 또 그럴 때도 있어요. 하다가 되는 것 같네? 안 되는 것 같네. 근데 작심삼일이라도 포기만 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하면은 꼭 올해에도 진짜 좋은 성과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꿈을 꾸며 이거 제가
제가 아침마다 계속 이렇게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되게 동기부여 받고 칭찬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제가 요즘에 더 열정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은 빼고 최대한 여러분들을 하고 이런 긍정적인 거를 에너지를 같이 얻으려고 아침마다 계속 이런 글귀를 올리는데 진짜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꿈꾸면 목표가 생기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면 꿈이 이루어진다. 이런 게가 우리 애터미한테 딱 어울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나한테 계속 줘야 돼요. 기운 내. 넌 이미 멋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항상 동기부여를 주는 거는 우리하고 싸움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만들면서 좀 그런 게가 있었어요. 이 뉴스 같은 거를 막 보고 네이버 같은 데 많이 찾아봤는데 좋은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다 힘든 거? 힘든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힘든 거를 같이 다운되게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모든 매스컴에서 나오거나 유튜브나 네이버나 TV에 나오는 거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 청년인데 이 비용이 난방비나 가스비나 모든 요금이 다 오르다 보니까 그리고 취직도 요즘에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식사나 아침 식사나 저녁 식사 같은 거를 편의점에서 고구마나 뭐 감자 같은 거를 2,500원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직장인들도 대부분 옛날에는 다 식당에 가서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거의 요즘에는 이마트 그 편의점이나 GS25 편의점이나 4,000원, 5,000원 가까이 하는 그런 편의점에서 먹는 수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물가가 오름으로부터 편의점 도시락 매출이 25%대로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랐고 사람들이 수입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고물가에 착한 가끔씩 우리가 옛날에는 만 원이 행복에 고기를 얼마만큼 먹고 뭐 진짜 저렴하게 3천에 한 줄, 1,500원 한 줄 이런 뭐 된장찌개가 5,000원짜리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하게 내가 영업을 하려고 해도 이 오르는 고물가하고 이 모든 건 다 원가잖아요. 그래서 줄줄이 폐업을 하거나 혹은 휴업을 하는 데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또 열심히 하고 있는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 그 찜질방에서 진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찜질방에는 요즘에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죠.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죠. 진짜 2천 몇만 원이라는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때문에 폐업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비자들한테서 더 받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2천 원, 3천 원, 천 원, 2천 원 올려서 되는 데가 아니라 요즘에는 3천 원, 4천 원씩 올려도 이 찜질방 같은 거나 일반적인 이거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요즘엔 자영업자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옛날에는 물가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모든 우리가 안 써도 물가 같은 건 조금씩 저희가 찾아서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전기하고 물세 이런 것 같은 거는 절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택시요금. 택시요금도 요즘에 완전 이슈가 되더라고요. 택시요금 오른 뒤부터 옛날에는 기사님들이 좋아했는데 오히려 기사님들이 울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택시비 때문에 진짜 경제가 재밌는 게 택시비 때문에 이 사람들 막 차를 탄다고 원래는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막 11시, 12시, 1시, 2시, 2차, 3차, 4차, 5차까지 막 달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11시 땡 하면은 먹을 술도 안 먹고 또 만날 것도 안 먹고 그냥 다 간대요. 막 차 타기 위해서. 막 차를 안 타면은 저 차를 타야 된대요. 그래서 택시기사님들 옛날에는 어느 정도 됐을 때는 택시를 타고 다 갔는데 지금은 아예 그렇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진짜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이 따릉이? 요즘엔 따릉이도 또 그렇게 하네. 따릉이도 가격이 올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전기요금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가 이렇게 되니까 경제는 점점 안 되고 그리고 이 길을 또 보면은 지하철비도 20%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하고 버스 요금도 20%가 오르고 뉴스에서 나오는데 인천부터 서울까지 출근하는데 1,600원이라면 지금 2,000 얼마 뭐 35%대 25% 이렇게 오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우리도 택배가 옛날엔 택배비도 많이 오른 거 아시죠? 택배비도 지금 200에서 300원이 다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외식을 하거나 할 때도 외식비도 그냥 옛날에 먹던 김밥마저도 이제는 다 줄줄이 오른 거를 우리가 이거 어쩔 수 없이 몸으로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말로만 아마 좀 했을 거예요. 아, 오르고 있다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 마음속으로 저희가 완전히 그 실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거나 집이 있거나 상가가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부자라는 소리 듣고 연금성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진짜 여기도 보면은 전세를 하셨는데 전세를 하는 분도 답답해. 전세 든 분도 답답해. 전세 분들은 내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집을 사서 들어가야 돼. 근데 전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입주를 하려고 해도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 이게가 지금 현실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팔려고 해. 팔리지가 않아요. 지금 집값이 팔리지 않은 이유도 보면은 여기 분당 여기 어리역인데 여기 어리역에 있는 자료들도 나오더라고요. 10억대 집이 지금 6억대로 내려갔는데 이분들은 30년 동안 꼬박꼬박 또 이자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자는 내가 벌지도 못할 망정 옛날에는 그게 다 1년 2년 해가지고 아 집값이 올랐다 좋아했는데 지금 오히려 다 그 냈던 이자까지 다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 송도인데요. 중국의 큰 솔도 옛날에는 여기에 송도 쪽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자율이 지금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중국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도 여기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억씩 하던 집이 이제 4억 8천씩 내려가요. 그럼 기존에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좀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나 보면은 지금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시잖아요. 여기 보면 진짜 이 부동산에 관한 이 여기가 진짜 많아요.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올해는 어떻게 될지 여기에 관해 가지고 진짜 많은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이 한 몇 년 동안에 30대하고 40대가 진짜 퇴직연금까지 다 해가지고 연끌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진짜 많대요. 근데 퇴직연금을 해가지고 집을 샀어. 근데 집값이 다 떨어져.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어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또 집이 안 팔다 보니까 저는 또 중국 사람으로서 또 어떤 거를 느끼냐면 건설업계는 사람들이 전까지 저희 파트너 사람들 중에서도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있고 남편이 건설업에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파트너 사장님한테 이랬어요. 이제 건설업도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왜냐면 집값이 이러니까 네가 뭔가를 준비해서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남편이 안 될 때 그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게 영원한 게란 게 없다. 근데 그때도 다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들 남편이 벌고 있으니까 안주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실이 그대로 딱 돌아오는 것 같아요. 집값이 안 되니까 집이 안 팔리잖아요. 그대로 딱 있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을 못 받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옛날에 잘 버는 사람도 못 벌고 원래 있던 사람들 내가 일을 했지만 일자리도 없거니와 이제는 그 월급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업도 이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이런 피해를 받고 있고 진짜 이거는 저희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끌족도 진짜 많죠. 지금 저도 아까 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연끌족 그래 돈이 있어도 좀 산다고 해봐요. 그래도 내가 30대 40대 샀을 때 거의 요즘에는 한 30년을 저희가 이렇게 대출을 받잖아요. 그 다 하면 제가 70살 정도가 돼요. 그때 돼서 내 노후는 어떡하고 내 아이는 어떡하겠는지 이게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 옛날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했어요? 노후, 우리 자녀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료를 하면서 진짜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진짜 무섭다는 게 뭐냐면 10세부터 100세까지 지금 안전하다는 준비를 뭔가를 준비를 안 하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다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20대들 여기에 많이 본 M4 시대라고 하잖아요. M4 시대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다 포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20대들 봐요. 연애하는데 이제는 데이트 비용도 아껴 쓴대요. 데이트를 아예 안 한대요. 연애도 안 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도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안 하냐 하는 거를 제가 봤었는데 집에 돈이 없고 그리고 나가서 쓰는 물가가 너무 많고 버는 돈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요즘 20대들이 직장도 찾기가 힘들고 너무 좀 불쌍하구나 아니면은 좀 새로운 희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되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진짜 그 현실감으로 진짜 많이 느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올해에 이 업체라는 게 30여 개가 매장을 닫았다는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냐면 우리가 뭐 LG나 그리고 뭐 삼성이나 그런 파는 파이마트나 뭐 그런 매장 있잖아요. 가전 가뭐 이런 거 파는 가전이나 그런 거 파는데 요즘에 다 뭐예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이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부터 50세, 40세까지는 다 그래도 저희가 그때 뭐 매장에 가면 젊은 남자들이나 이렇게 남자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런 분들도 다 퇴직, 희망 퇴직이랑 희망 퇴직. 그걸 준비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 30여 개 매장이면은 다 크잖아요. 보통 1층에서 5층, 4층 이렇게 되는데 다 희망 퇴직을 지금 권고를 받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면은 여의도 쪽에서도 지금 금융 쪽에 있는 여의도 하면 옛날에는 뭐죠? 여의도 하면 다 좋은 직장만 다니고 진짜 보면 멋있잖아요. 다 이렇게 양복 입고 막 이런데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보이죠? 35% 이상이 새로 사람을 찾지도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희망 퇴직을 준비를 해라고 30대, 40대 이제는 이런 기회가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보면은 20대하고 60대 요즘에는 그것도 많잖아요. 투자 무조건 투잡을 해야 된다. 투잡 쓰리자.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택배가 많이 하다 보니까 쿠팡 쪽에서 뭐 투잡을 이렇게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어제 봤는데 대구 쪽에 있는 쿠팡 물류업체에서는 그때 많았잖아요. 뭐 쿠팡에서 갑질을 한다. 뭐 이렇게 너무 심하게 일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뉴스가 갑질에 뭐 이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예 AI로 다 대체를 했대요. 모든 물류를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 물류를 분류를 하는 거를 아예 그 AI가 들어와서 지금 다 대체를 했대요. 그러면 건설업도 안 되겠다. 물류 쪽도 대구만 그렇게 했어요. 대구에서 시범이 되면은 각 모든 물류센터로 해가지고 이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잃겠습니까? 그래서 투잡이라 해도 내가 할 투잡이 없어. AI가 또 대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번에도 보니까 요즘에 AI가 많이 대체해서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변호사, 의사, 그러니까 어떤 게가 AI가 대체하냐고 봤는데 저희가 보면은 뭐 몇백 종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직업이 AI가 대체할 수 있냐?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회계나 선생님이나 뭐 변호사나 뭐 의사나 이런 거는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하잖아요. 번역이나 반복적으로 하는 업체 이런 직업은 다 없어질 수가 있답니다. AI가 대체를 할수 있대요. 그림 그리고 뭐 저번에 우리 그 노성은 국장님 같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음악 같은 것도 전체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도 이 건물마저도 AI가 복사를 해서 바로 프린트하는 그런 기술까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대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제가 또 50대, 60대를 얘기할 수가 없는데 고독사가 또 그렇게 저는 고독사 이렇게 말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50대, 60대가 고독사가 또 그렇게 많대. 10명 중에 한 명이 고독사가 있다고 하면은 60대가 고독사. 그리고 50대는 가장이잖아요. 일자리 희망 퇴직도 끝나고 내가 또 새로운 거를 해야 돼요. 옛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했을 때 내가 이사다, 내가 뭐 부장이다 하면은 그 위치에선 괜찮아요. 근데 내가 딱 그만두는 순간 나는 다시 원래의 위치보다도 안 되는 사람으로 옛날엔 천을 벌든 뭐 하든 나는 백이든 가서 택시기사를 하든, 택시를 타고 다니면 기사님들이 진짜 옛날에 임원들을 하시던 분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분들이, 다시 하면은 50대, 60대 퇴직을 하고 나면은 진짜 나이 그 가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게 내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애텀이란 도구를 진짜 만났다면은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그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한테 애텀이를 알렸을 때는 그 말이 힘이 있고 뭔가 다른 사람들 그 애텀이에 대한 가치를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 퇴직하고 다시 애텀이를 한다 하면 그 사람들 할 일이 없어 하나 이래요. 애텀이랑 가치 진짜 큰데 모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 하면은 부업이라도 지금 빨리 애텀이란 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오래 산게 죄인이야. 돈이 없어 고시원으로. 이거는 우리 나이 드시는 분들이 지금 175 가구, 5만 가구나 이렇게 가난에 허덕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0세, 지금이 10세는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20대들도 이런데 10세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저희 자식들은 더 힘들거든요. 일자리가 더 없어요. 경제가 점점 안 좋아요. 요즘에는 전쟁, 기후 전체가 옛날보다 환경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를 준비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점점 노년화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은 옛날에 어린이집을 갑자기 그런 걸 하는 요양원으로 하시는 곳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까지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시 요양원으로 또 만들고, 근데 지금은 서울에도 지금 엄청 많은 요양원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또 요양원으로 변하는 그런 추세가 된다고 합니다. 좀 현실이 좀 확 와 닿나요? 저희는 그냥 옛날에 코로나 금방 됐을 때는 그냥 말로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애터미 알아봐 했는데, 지금 1년 2년 3년이 지나잖아요. 전체가 전보다 완전히 안 좋아지는 수준으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이 애터미를 여러 사람들한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1년이라는 시간 바로바로 지나요. 2년이라는 시간도 바로바로 지나고, 코로나가 지날 것 같았지만은 지나는 같습니다. 근데 저희 상황은 어때요?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더 안 좋아지기 전에 10대, 20대, 30대, 60대 우리는 더 안 좋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싶고요. 그러면 애터미라는 회사가 대체 어떤 건지, 그래서 발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단은 제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그렇게 많지만 회사가 잘 안 되면은 저희가 이 안에서 열정과 정렬, 긍정 다 써와 보셨는데 성공 못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애터미를 성공할 때 저는 이 수치를 되게 봤어요. 처음부터 애터미가 잘 되는 회사였다면은 저는 아마 안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눈에 딱 보였던 게 250억에서 계속 승승장구해서 나가는 시점에 저는 2019년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1조라는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그때 딱 한 지 10년이어가지고 아자몰도 나왔었고 진짜 본사도 지어졌었고 크게 큰 발전을 이루었을 때 그 시점에 저는 애터미를 만났었는데, 진짜 이렇게 많은 이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는 2조 2500억까지 이거 매출이 달성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만큼 열심히 안 했고 뭐를 안 했었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하락세가 없고 저희는 한 20%에서 50%, 40%대로 계속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애터미가 한국만 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애터미가 한국을 시작으로 해서 19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14개 국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애터미가 이 위기를, 코로나라는 이 위기, 비행기길도 하늘길도 다 막힌 시점에 유일하게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게가 애터미 아닌가 싶습니다. 2019년에 14개 나라에서 지금 25개 국까지 지금 코로나 시기에 비행기도 못 나는 이 시점에 지금 9개 나라로 나갔다는 거예요. 러시아까지 나가고 또 러시아부터 작년까지 홍콩, 뭐 여기 몽골까지, 브라질까지 전체 다 지금 오픈을 했었고요. 초창기에 이게 애터미가 그 회장님이 이런 진짜 위기 상황에서 풍신연등이라는 이런 사자선거를 내었고, 그리고 또 더 힘든 상황에서 양자택이라는 이런 사자선거를 내놓으면서 올해는 진짜 동부, 진짜 전 세계가 같이 하는 이런 사자성어를 내놓으면서 지금 애터미를 전 세계로 지금 알리고 있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좀 진짜 믿고 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 친구가 요즘에는 마라탕 가게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다른 친구가 무역을 하는데 뭐 한 건을 하면 10억씩 번대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다고 저하고 요즘에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얘기해도 이런 자리 안 오는 게 이해를 못해요. 저희 애터미가 진짜 20나라, 거기는 무역을 해도 한 나라 중국이면 중국밖에 하지를 못하는데 저희는 25개국을 상대로 해서 하는, 나중에 뭐 70개 나라 다 갈 수 있는 그런 무역을 하고 있어요. 저희 이 사목불 수출탑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경우거든요. 여기 보면 총 13개 업체 중에서 애터미가 지금 이 자리를 떳떳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30억 이 수출탑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무역을 하고 뭐 하고 저희가 지금 글로벌 사업을, 글로벌 무역을 하고 있는데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터미가 진짜 대단한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자부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CCM 인증 같은 것도 저희가 애터미 이 다단계 우리 직판업계에서는 최초로 받은 거고요. 그리고 기부도 진짜 많이 하죠. 저번에 석세 세미나에서도 회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저희가 매출 대비 20% 1위입니다. 매출 대비 기부금이 1위인데
2위가 어디냐면 LG라고 하잖아. LG. 근데 저희가 애터미가 진짜 이 LG까지 당당하게 지치고 진짜 기부에서 1등을 한다는 거는 저희 회장님이 그런 진짜 그런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진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딘지 마인드가 어떤지 저희가 이런 기부에 통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품률을 봤을 때는 반품률은 여기 보면은 0.24밖에 안 돼요. 진짜 0.24 저희가 0.24는 어떤 거냐면 쓰고 안 좋아하면 3개월 내에 반품까지 하세요. 한 것도 0.24밖에 안 돼요.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친구가 있는데 이니스프리에서 화장품을 팔았는데 아이브로 3,000원짜리도 와서 반품을 하러 왔던 거가 있는데 안 해준대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뭐예요? 화장품을 보면은 이거 열지도 않았는데 개봉하면 반품 불가. 쓰진 않았는데 근데 애터미는 써서 싫으면 말아 3개월 내에 반품해줄게 하는 것도 0.24. 그리고 저희가 옛날에 제가 화장품 매실점에 있을 때 그 재무 쪽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제품 만들 때 10% 이상 다시 올라가면 안 돼요. 업체하고 상의를 해요. 꽉부터 모든 제품 싸게 해도 되고 뭐 좋은 거 다 빼도 돼. 근데 10% 가지 마. 8%대에서 9%대만 원가류를 잡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모든 거를 잡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46.2%죠. 작년도 기준으로 아마 봤을 때 그 정도로 원가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제품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진짜 여러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애터미에서 상위 5% 되는 헤모임은 누구나 다 아시죠? 헤모임은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찾아보시면 돼요. 제가 말해서 좋다고 하면은 그냥 제 말에서 끝나니까 유튜브에 진짜 잘 나온 거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기서 만약에 정확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거 찾아서 아는 게가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앱솔루트 화장품. 저는 제일 처음에 이 세미나에 장에 왔을 때 애터미들을 봤을 때 그 당시는 마스크를 안 꼈을 상태예요. 근데 제가 화장품 매실점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가게 언니들은 맨날 이거 맞으러 다녀요. 아이돌 주사, 물광 주사, 필러, 보톡스 다 맞아요. 그 물이 떼서 그 미용 가서 봤는데 그래도 피부가 안 좋아. 그리고 화장품 다 국제 브랜드 씁니다. 다 비싼 거 쓰는데 피부가 그래도 안 좋다는 거예요. 막 빛과 반짝 광이 안 나요. 저는 딱 애터미 여기 세미나 왔을 때 여자분들 딱 봤는데 피부가 다 좋은 거예요. 다 광이 나. 오히려 남자분들도 광이 나. 그래서 저는 무의식적으로 아 여기 화장품이 너무 좋은가 보다. 저는 말도 안 했는데 샀어요. 근데 이 화장품이 뭐예요? 장영실상, 세종대왕상 뭐 이런 게 다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세종대왕 진짜 대단한 상입니다. 이거 오늘 화장품은 한 번만 써보시면 이 화장품이 푹 빠지거든요. 오늘 사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스폰서 이분이 안 쓰셨다 하면은 이 사장님한테 바로 가서 체험을 해줘가지고 일주일 동안만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진짜 이 애터미 앱솔루트 화장품이 애용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화장품을 처음에는 팔지도 않아요. 그냥 일주일만 체험해보세요. 그리고 혹은 저희한테 오면은 얼굴을 무조건 체험해주세요. 해주거든요. 한 번만 쓰면 그 느낌을 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품에 대한 자부감이 너무 커요. 그냥 써봐. 무조건 써봐. 한 번만 쓰면 무조건 만족할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당하게 얼굴에다 다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유산균도 너무 좋죠. 여기 3위에 매출을 보면은 여기 매출 올라온 거는 261억이 무슨 매출이냐? 물티슈. 저번에 어느 강사님이 강의하는데 물티슈 다단계라고 해도 진짜 부끄러워지 않을 정도로 매출량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한 번 써본 사람도 무조건 너무 자꾸 쓰게 하면은 진짜 이게 제품이 너무 좋구나. 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그래서 제품이 좋다는 거는 제가 말해서 필요 없고 일단 이런 수치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한 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히 이런 순도 같은 거 애터미가 진짜 짱짱하죠. 저희가 이렇게 해서 비교한 것뿐만 아니라 저번 달 언젠가 그 MBC에서도 저희 애터미 오메가3에 대해 가지고 한 것이 있거든요. 진짜 가성비가 짱인 제품을 1위로 애터미 제품을 뽑았습니다. 가격은 뭐예요? 저희가 한 달에 6,000원이에요. 요즘에 커피 옛날에는 커피숍에 가면은 그냥 커피 먹는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저번에 5명인가 가서 크게 먹지도 않는데 어른 2명에 애 셋밖에 안 됐어요. 커피값 7만원 나오더라고요. 근데 올 때 애가 또 먹겠대. 그것까지 또 포장해오니까 10만원 든 거예요. 커피숍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같이 만나면은
자주 밖에서 먹고 했어요. 뭐 술도 마시고 놀러다 가고 1차 가고 2차. 근데 지금은 감히 밖에 나가 먹자 말을 못해요. 다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 같아요. 나가면은 카드 긋기가 무서워요. 20만, 30만이 쉽게 쉽게 나오고 2차는 그냥 가자. 2차는 갈 생각을 안 해요. 물가도 뭐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우리 애터미 오메가3가 6,000원대밖에 안 되잖아요. 꼭 주변 사람들한테 커피 아니고 커피 하나 가격이면 이거 다 되니까 꼭 오메가3 저희께 너무 좋으니까 꼭 추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유산균은 유산균도 저도 우리 유산균이 좋은 건 알아요. 제 친구도 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화장실 가는 분인데 이 종근당의 유산균을 그렇게 오래 먹었는데 효과를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터미 유산균을 지금 꾸준히 먹으면서 일일 일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변비 있거나 그러신 분들 있으면 꼭 애터미 유산균을 추천해 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저번에 한번 유튜브 쪽에서 봤는데 애터미 하는 분들 대부분 다 애터미 좋다고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약사분이 진짜 좀 괜찮은 약사분이 한 열몇 가지 유산균을 비교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애터미 유산균을 1위로 뽑더라고요. 그 약사가 그분은 애터미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애터미 유산균을 1위로 뽑더라고요. 그만큼 균종이나 가격대나 모든 면에서 저희가 진짜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부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애터미 똑같은 업체에서 나왔더라도 여기 에버코스에서 나온 이 다 약 알칼리성인데 저희는 9000 다 2kg 2.1L입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 거는 9,800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거는 아마 또 다니다 보면 애교마들 많이 만나잖아요. 요즘 애들 슬라임을 많이 놀아요. 근데 저는 애터미만 쓰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왜 이걸 산지 모르겠어요. 홈쇼핑 엄청 샀나 봐요. 중국에 가면서 저희 집에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비싼 건데 써라. 저는 이게 비싼 줄도 몰랐거든요. 비교해보고 알았어요. 근데 썼는데 애가 슬라임을 엄청 놀아가지고 옷에 슬라임 다 묻었어요. 퍼슬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잖아요. 썼는데 그 슬라임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파트너분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우리 애터미 섀도우를 썼으니까 그 슬라임이 다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세탁기에 넣어서 다시 한번 애터미 섀도우를 넣고 돌렸습니다. 진짜 저희 애견반에 알 거예요. 슬라임을 한번 쓰면은 무조건 옷을 버려야 돼요. 그 복귀가 안 되거든요. 어지간해서 그 복귀가 안 되는데 애터미 세수를 쓰셨는데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애기 엄마들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번에 또 애가 슬라임 해가지고 옷을 봉투에 넣고 왔더라고. 근데 그걸 아직 안 씻어봤는데 다시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했거든요. 저는 잘 안 사주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가서 시험을 하려고. 근데 진짜 그 당시는 두 번씩은 깔끔하게 지워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기 엄마들 보면은 저희 세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시고 이게 9,800원인데 요즘에는 리필러 나와서 7,800인가 7,900에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이 2리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저희 제품력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쓰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먹고 잘 때까지 모든 이렇게 좋은 애터미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좀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리 이론이 뭔지. 우리가 매일 먹고 바르고 잘 때까지 쓰는 모든 제품을 저희가 원래는 어디서 썼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뭐 홈쇼핑 이런 모든 쿠팡 이런 데서 샀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면 뭐예요? 그냥 소비에서 그냥 끝나요. 근데 애터미는 이 소비가 다시 수입으로 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마트만 바꾸면 돼요. 내가 원래 소비하던 곳을 그냥 애터미로만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저희는 모든 제품에 이 PB라는 게 있어요. PB가 저희가 모든 거기 원가 비율에 맞춰가지고 거기 이익률에 맞춰가지고 프로테지가 틀리거든요. 높은 거는 50%대도 있고 낮은 거는 이렇게 18% 뭐 1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에 PB가 있는데 PB가 일정하게 되면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애터미 몰에 있는 것만 아니라 저희가 머리 모두 아자몰이랑 애터미 몰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아자몰을 너무 열심히 쓰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사업자긴 하지만 불편한 점도 있고 만족도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어요. 근데 아자픽이나 종어특가는 저는 그래도 열심히 잘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년이 된 지금 이 시점에 아자몰에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많은 제품을 내놨고 계란
근데 이 안에서 저번에도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뭐를 사는데 시중에서 30몇만 원, 40만 원대 하는 거를 저희가 지팔자에서 39,000원에 샀어요.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자몰에 있는 새벽 배송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친구는 이래요. 쿠팡에 무슨 배송이라 해야지? 로켓와우하고 로켓 배송에 노예가 됐대요. 그 빨리 오면 뭐 해요? 미리 사면 되죠. 근데 그냥 그 바로바로 오니까 거기에 노예가 돼서 그 대미에 자다가도 생각나면 사고 아무 때나 하면 이튿날 아침에 오니까. 근데 전까지는 돈을 안 받았는데 요즘에는 로켓와우 회원이면은 4,900원인가 3,900원인가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탈퇴를 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뉴스에서 한동안 이렇게 좋고 안 좋고 이런 거 나오면서 또 안 쓰시는 분들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가 또 새벽 배송이 나왔는데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던 저희 팀에서 그리고 아들이 요즘에 집에서 방학하다 보니까 과일이랑 뭐 이런 걸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로켓 배송을 한두 번 썼었는데 그때 제가 만족을 못했어요. 안 쓰다가 아 그래 이제는 물가도 너무 올랐겠다. 내가 이제는 새벽 배송을 진짜 제대로 내가 사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새벽 배송을 샀는데 배를 15kg짜리 32,900원에 올린 거예요. 저 저녁에 자다가 1시쯤에 그거 쇼핑을 했는데 아 이튿날 아침에 어쩌다가 이렇게 긴장하고 기대되는 이 택배 요즘에 택배를 너무 시켜서 택배가 기대 안 되잖아요.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자 15kg 3만원짜리 배가 대체 어떤 배가 올까? 이만한 배? 아니면 어떤 배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배가 왔어요. 집에 가가지고 저 친구가 온다고 했거든요. 일부러 그 안 했어요. 하지 않고 이거 내가 애터미 샀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토마토도 샀고 라면도 샀고 기름도 샀고 다 샀어요. 그래서 이만큼 큰 한 박스에 7.5가 되는 배가 특으로 이만큼 큰 특으로 얼굴만한 배가 온 거예요. 특이고 농협이라는 그 포장이 있는 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언니하고 얘기해서 언니 이거 밴데 32,000원 샀다? 아 그렇게 싸 이러더라. 근데 맛이 있을까? 일단 배 크기랑 정도는 내가 확인을 했어. 왠지 만족은 돼. 박스도 아주 좋고 포장이 너무 싱싱하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뭐 안에 빈 것도 있고 요즘에는 속이 비고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렇지 3만원인데 좋겠어 해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잘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엄청 많고 그래. 아, 맛이 없겠지만 안 달겠지요. 언니 한번 먹어봐. 우리 한 번씩 먹어보자 해서 진짜 이심을 품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고 당도 있고 물이 완전 쫙 흐르는 배가 32,900원에 15kg를 샀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 그 다음부터 지금 입에 거품 문다는 거를 저 이제 실감을 느끼고 지금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 뒤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배를 들고 다녔어요. 어디 산 거 알아요? 요거 15kg 엄청 많잖아요. 내가 다 먹을 수도 없으니까 동네에 가면서 홍보를 했어요. 이거 3만원에 15kg 산 지금 없어요. 지금은 없고요. 지금 7.5kg 됐더라고요. 내가 잘못 사는지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믿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샀고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좋은 제품 많은데 그거 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너무 홍보가 잘 되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내가 이득을 받잖아요. 시중에서 하면은 거기가 보면 원가가 95,000원이에요. 7.5kg짜리가. 그럼 내가 두 개 했으면 180,000원짜리였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자몰 하고 새벽 배송에서 좋은 제품을 자주 구매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도 말하다시피 고물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소비만 끝나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 안에서 쓰면서 일단 뭐예요? 돈을 아낄 수가 있어요. 돈을 아낄 수도 있고 돈도 돼요. 좋은 제품을 사요. 아자몰에서 쓴 오이 이만큼 큰 거 3천 얼마밖에 안 되는데 너무 싱싱해요. 토마토도 5kg가 12,000원이었어요. 새벽 배송. 진짜 여러분들 새벽 배송 잘 활용하시고요. 아자픽에도 진짜 좋은 물건들 너무 많으니까 많이 쓰시고 홍보를 하다 보면은 지금 플랫폼 시대에 애터미 가입하기 너무 쉬워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언니 가입하고 이거 그냥 배를 그냥 가입만 하면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써. 이렇게 권장만 하면은 바로바로 가입을 하고 쓰시더라고요.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애터미를 할 때 힘들었던 게 애터미를 말하고 내가 이익이 되려고 하니까 가끔씩 삐쭘삐쭘 얘기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자몰하고 아자픽이 너무 잘 되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에요?
그분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아잠을 하고 아자픽 해서 많은 제품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노하원 국장님께서도 아자 프렌즈 그거 회원이고 해서 코드를 주고 있으니까 그 코드로 해서 진짜 아자픽에서 아자몰에서 진짜 많은 제품을 쓰셔가지고 저희 우리한테 자신감, 본인한테 자신감 가지는 거. 네, 이렇게 아자몰, 아까 우리가 먹고 쓰고 바르는 모든 제품이 내가 여기 좌에 30만 포인트, 우에 30만 포인트 이렇게 되면은 일정한 수준이 돈이 들어옵니다. 6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6만 원을 진짜 이렇게 제대로 느끼지 않는데 자 6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쑥 길어서 자 1년을 했을 때 77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자 10년을 했을 때는 770만 원입니다. 30년 했을 때는 2,300만 원입니다. 그냥 내가 먹고 쓰고 바르고 하는 제품만 하나의 뭐를 바꿨을 뿐인데 나한테 이만큼 큰 돈이 들어온다. 근데 나만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쓰고 내가 많은 사람한테 알렸어. 그럼 이게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다고 나만 알려요? 내 밑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전 세계적으로 알리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될까요? 이런 원리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만 원이란 꾸준히 나오는 돈을 작게 보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같이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돈이 마르지 않게 꼬박꼬박 들어오죠. 네, 매주 화요일마다 9시가 되면은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에 저희가 수당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22일하고 7일날에는 직급수당이 들어옵니다. 내가 일정한 직급을 유지를 하면 또 직급수당이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을라 하면 들어오고 없을라 하면 들어오고 없을라 하면 들어오고 그것을 만끽하고 싶으면 부지런히 애터미를 알리시면은 없을까 하면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 돈을 그냥 6만 원 몇 대 몇 뭐 70대 70 150대 150 240대 240 막 이렇게 하면은 돈에 대한 감을 잃더라고요. 그래서 26일 저희가 주말 빼고 26일이거든요 한 달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매일 30대 30을 맞췄을 때는 6만 원의 돈을 20 했을 때는 저희 후원수당만이에요. 후원수당만 167만. 자, 7대 70 맞췄을 때는 후원수당만 300만. 여기 150대 갔을 때는 670만, 1000만, 1000, 이 개가 꾸준히 매달 매달 들어오는 거예요. 3대 상속까지. 좀 실감이 나네요. 저 이렇게 막 돈으로 막 얘기하니까 이 애터미 가치가 막 팍팍팍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돈이 숫자가 이거는 제가 말한 건 후원수당만 있고 저희가 1억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직급수당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거가 왜 능력이 없어도 되는가고 왜 내가 말할 줄 몰라도 왜 초등학생도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냐면 내 인맥이 아니어도 바이너리로 회원도 공유하고 PB도 공유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에서 능력이 있든 없든 이거를 성공할 수 있는 구도가 되고요. 그리고 무한단계라는 거. 무한단계라는 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막 감동되고 막 떨리는 게 무한단계라는 힘. 진짜 나를 내 인맥이 아니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진짜 점점 멋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이 나의 그 부족함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단계 글로벌 전 세계 아까 무역을 그런 것처럼 전 세계로 다 나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애터미 성공 시스템이 있습니다. 분당에도 있고 각 산하에서도 있고 센터도 있고 뭐 우리 본사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면은 그분들 옆에다 안채만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똑똑한 분들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앉혀 놓으면은 그분이 당신보다 10개 3개 다 잘하니까 그냥 데려고만 오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직급 수당 삼세한 거는 다시 또 스폰서하고 꼭 물어보시면 돼요. 이 마케팅은 한 번 두 번 얘기해가지고 바로바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아 이렇게 돈 되는구나 그것만 아시고 내가 이런 부자가 되는구나 그런 꿈만 품고 상세한 거는 다시 해보시고 받아보시면 다 압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직급수당은 10% 5% 이렇게 다 보시면 되고요. 돈 아시죠? 다이아몬드 되면은 제가 또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를 합하면은 총 7개 직급인데 전체 현금을 합하면 13억 6,300만. 뭐를 해서 이런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네. 어마어마한 이거는 그냥 이거는 프로모션, 한 번 주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돈이 전체가 아니라 한 번 주는 서비스. 그리고 저희 여행도 주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임페리얼 됐을 때는 요 10억이란 현금도 주고요. 대형 승용차도 주고 여행도 저희가 샤론부터는 다 여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후원 수당비도 있고 오피스텔 기사까지 다. 진정한 성공자의 삶을 만끽하라고 마케팅 플랜이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멋진 마케팅 플랜을 해준 우리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잠을 한번 바짝 깨고 그리고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제가 10억 받았을 때 그 느낌을 상상을 하면서 한번 한 컷을 해봤습니다. 저희 목표는 사실 제가 지금 39인데요. 7월이면 또 다시 38세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 목표는 43세까지 임페리얼 가는 거예요. 아직도 한 6년, 5년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나 파트너들로 임페리얼 대회까지 하는 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서 성공을 하면 회장님 말하는 생생하게 꿈을 꾸는 그런 거를 해봤는데 저는 좀 옛날 풍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짓게 되면 이런 겉은 한옥 같은 엄청 큰 거를 지을 거고요. 안은 이렇게 이런 것도 한국풍으로 한 채는 다 한국풍으로 되었고 여기는 중국풍, 중국 여기 고전 이런 거로 할 거고요. 한쪽은 일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 여기만 와도 글로벌다운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안을 이렇게 온천도 만들고 그렇게 진짜 멋진 그런 집을 짓고 우리 해외에서 오는 분이나 우리 파트너들한테나 집을 하나 보여주는 거로 비전이 되는 그런 집을 하나 가지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차도 요거 랜드로버랑 오픈카는 무조건 이제 이 작아서 오픈카가 아니면 제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카를 펼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캠핑카도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가족이 같이 여행을 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어린이도 만나고 제가 애터미 사업도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기부도 하는 삶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계 곳곳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이 이쁜 나라를 다 여행을 하면서 그런 나라에서 1년도 살아보고 한 달도 살아보고 애터미도 전하고 기부도 하고 공헌도 하고 파트너들하고 여행과 삶을 같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계에는 엄청 맛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맛집 투어도 어떤 날은 맛집 투어도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러 나라의 이런 음식을 또 눈으로 봐야만이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라이프스타일 등산도 하고 싶고요. 남편하고 아침에 조깅도 하고 싶고요. 춤도 배우고 싶고요. 이거 뭐 몸매도 만들어서 진짜 멋진 몸을 만들어서 사진 프로필 사진도 찍어 먹고 싶고 요가도 하고 싶고 골프도 하고 수영도 하고 저는 또 철학에 대한 그게가 되게 많아요. 철학 공부도 하고 심리학 공부도 하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잘 살겠지만은 그래도 착한 성공자로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도 다스리는 뭐 이런 라이프 스타일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적인 삶을 아주 생생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딱 해서 그림으로 한 단 만들어 보기 바라시고요. 그리고 이거 10년 후 당신이 모습을 결정지는 9가지라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올렸는데 첫째, 당신이 먹는 음식. 우리는 애터미 제품 무조건 먹어야 돼요. 자,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스폰서 파트너 부지런히 만나세요. 그리고 당신이 쏜 노력이 정도하고 내가 읽은 책이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방문하는 장소가 당신이 버는 돈을 결정해 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눈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남길 수 있는지에 맞춰서 당신이 부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잡은 기회는 당신이 오늘 모든 게 기회예요. 모든 사람한테는 기회가 옵니다. 근데 이거를 잡지 못한다면 누구한테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애터미를 만났다고 하면은 진짜 이 기회를 제대로 꽉 잡고 애터미를 제대로 한다고 결정을 내리시고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열심히 되어서 진짜 애터미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또 한마디 또 읽어주겠는데 자기가 가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면 절대 포기하지 말고 존나게 버텨라. 귀는 반드시 오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진짜 우리 애터미에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노력은 남고 결과는 남는다.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다 보면은 무한단계의 힘으로 꼭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애터미에서 진짜 들으면서 동기부여가 됐고 제일 아름다운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꿈꾸며 사는 행복, 이루며 사는 기적. 저는 이 말이 너무 딱
어울리고 마음에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진짜 꿈만 꾸지 말고 생생하게 꿈을 꿔서 이 애터미 안에서 진정한 내 가치를 살리고 이 안에서 진정한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